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보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볼 종목은요,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종목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요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진 하이솔루스 나름 기대가 되는 회사다, 기업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유일하게 그 타이포 수소 트레일러, 튜브 트레일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운반, 안정성, 그리고 비용도 해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소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소 관련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올해 일진 복합 소재에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타이포 튜브, 그 수소 튜브 트레일러 대표 기업인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타입이 있는데 이 4단계 타입 같은 경우는 1, 2, 3단계보다는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유일하게 요 부분을 양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에서 수소 연료 탱크, 수소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을 넥소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 저장 용기 튜브 트레일러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우리나라 일진 하이솔루스랑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버스용 타입 4 저장 용기였다라고 합니다.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넥소 쪽에 차세대 수소차 넥소의 수소 저장 용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수소 승용 차용 제품 위에도 버스라든지 트럭, 그 다음에 또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용 수소 저장 용기를 개발을 했고요. 이러면서 친환경, 그러면서 수소 선박, 이런 쪽으로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넓혀 나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좀 많이 연결을 하면서 좀 매출처를 늘려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이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라는 키워드 하나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처가 너무 현대차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타개하고자 버스나 트럭, 드론, 그리고 뭐 선박, 이런 쪽에도 수소 연료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사업의 다각화 또는 뭐 확장? 이런 것들을 노려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튜브 트레일러, 이 부분까지도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좀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소 튜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지에서 압축해갖고 저장을 하고 나서 수소 충전소로 수송, 운송, 공급, 이런 것들을 하는 수소 물류의 동맥과 같은 핵심 장비거든요. 이 장비를 일진 하이솔루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타입 4, 수소 튜브 트레일러는 수소 저장이라든지 운반의 안정성, 그 다음에 비용 부두, 이런 난제들을 모두 해결한 솔루션을 제시한 게 바로 타입 4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속재 탱크는 장착한 타입 1은 뭐 수소 튜브 트레일러는 총 중량 40톤, 그 다음에 전장 16m 정도의 크기거든요. 또한 금속재 특성상 저장 압력이 200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수소 트레일러 1기당 수소 공급량의 300kg 정도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타입 4 같은 경우는요, 무게가 14톤 정도 더 가벼우면서 26톤 차량 전장도 6m 정도 짧아진 10m로 국내 어느 곳에서도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 압력도 더 높은 부분이고요. 수소 공급량도 1기가당 500kg 정도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일단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두 개의 양봉을 보고 나서 여기서 5일선 돌파는 이 모습에 따라 들어가든지 이 라인에서 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겠다. 다만 내가 조금 중기적으로 이 수소라는 키워드가 결국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중기적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이 수소라는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좀 큼지막한 이런 박스권에서 잡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파동을 거치면서 올라갈 때 충분히 우리는 요 라인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점 참고하시면서 요 차트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모습은 나쁜 모습은 또 아니었어요. 또 아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혹을 느끼게 하는 양봉이었다. 그 정도까지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양봉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주면은 그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다만 내가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분할 매수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니까 참고해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 허브리핑이라는 종목이 그 영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해서 링크를 통해 갖고 보내드립니다. 어디를 통해서 링크로 보내드리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의 친구 추가가 되어 있고 카톡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 허브리핑에서는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한번 저희가 딱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또는 꾸준하게 좀 보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요거 한번 다 받아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아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뭐 매매 일지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오늘도 에코플라스틱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회원님들이 저희 쪽에 인증샷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보시고 아 이 정도 매매 스타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